기억 읽었죠? 동의도 없이. 네. 계속 아무나 막 범죄자로 내몰고 그럴 겁니까? 아닙니다. 확실합니까? 네, 확실합니다. 내일부터. 내일부터? 네, 내일부터. 연쇄살인 근거는? 둘 다 두개골이 함몰됐습니다. 미상의 직경 4cm 둔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 수차례. 서울청 강수대 가동해. 오늘 아침에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어. 숨이 붙어있는 채로. 다른 피해자 뭐 봤어요? 망치, 한 손에 잡히는 장도리 같은. 용의자는 신분을 완전히 감춘 자. 현 시간부로 모든 가용 인력은 오나리 수색에 전면 투입한다. 대법원장 별점 포함해서 80군데 다 쑤시고 다니겠다고. 목숨이 걸렸습니다. 초능력 형사가 그래서? 제 출원입니다. 갑자기 스캔? 아니야 하지마 그거. 아 그러다 진짜 감옥 가요. 제가 그 새끼 살인 기억을 읽었어요. 그 안에서 찾겠어요. 살인 증거. 증거는 전부 별장에 있었어요. 이미 다 잿더미가 됐고. 놈의 기억 속 증거가 아닌 기억에 없는 증거를 찾는 거지. 말이 돼요? 동영상 장돌이 용의자라니. 전 장돌이 살인의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. 파란상 가세요! 놈의 이름은? 놈의 이름은?